난 뚱뚱해. 하지만 행복해. 오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행복을 노래하는 블루스 밴드 최영석과 부기몬스터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와, 어서 오세요. 아우, 딱 나올 때 아주 그냥 그 오프닝으로 등장하실 때 음악을 지금, 네, 이게 제목이 뭐죠? 난 뚱뚱해라는. 네, 나오니까 바로 반응들이 막 아, 너무 좋은데요. 자,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양석과 부기몬스터의 최양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기몬스터, 오늘은 대표로 나온 건반치는 삼치 이효주입니다. 네, 향석 씨, 효주 씨까지. 자, 원래는 멤버가 총 몇 분이신 거죠? 총 7명 멤버인데요. 네, 그 중에서 핵심 멤버만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오신 것도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공개월 무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촐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최향석 씨가 리더이신 건가요? 네. 실질적인 리더는 저 이효주 씨가 리더를 맡고 있고. 그래요? 밴드 마스터랑 리더를 맡고 있고. 밴드 마스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효주 씨는 그 조금 전에 본인 소개를 할 때 건반을 맡고 있는 삼치라고 하셨는데, 네. 삼치 이효주 씨가, 삼치가 뭐죠? 네, 그 활동하는 예명인데요. 네. 네,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이제 만들었던 이름인데 큰 뜻은 없어요. 그냥 삼삼한 느낌이 좋아서. 아, 그냥. 네. 요즘에 사실 큰 의미보다는 약간 어감이 좋으면 사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삼치 이효주 씨. 네. 자, 난뚱뚱해. 조금 전에 그 등장하실 때 나왔던 노래. 아, 저도 이 노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뭐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어떤 곡이에요? 난뚱뚱해 노래는 그 친구들이 제가 뚱뚱한 걸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뚱뚱한 게 진짜 좋거든요. 뚱뚱해서 제가 그렇게 뭐 뚱뚱하다고 하기에는 뭐 이렇게 등치가 좋으신 거죠, 체구가. 네, 네. 그 얻는 이익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냥. 아, 그래서 진짜 행복하신 거구나. 네, 정말로 진짜 행복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이익이 그렇게 있어요? 뭐 반찬도 좀 더 저를 위해서 더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 어디 가면? 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애들이 푹신푹신하니까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친구들도. 그럼 저도 좀 힐링이 돼요. 아, 오히려.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김지현 씨가 난 뚱뚱해 하지만 행복해요 하셨고요. 본인의 이야기를 갑자기 해주셨어요. 김성희 씨가 반가워요. 개성이 있으십니다 하셨습니다. 자, 최양석과 부기몬스터,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인데요. 블루스하는 팀이라고 이제 부기몬스터라고 블루스하는 팀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블루스를 하게 된 계기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블루스 팀이니까요. 저는, 네, 네, 저는 원래 클래식 피아노를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가요를 듣고 뭐 조금씩 따라치고 배우고 하면서, 네, 제가 점점점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 내가 좋아하던 음악이 블루스였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길을 찾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계기로 클래식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음악의 영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누구 뮤지션의 영향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외국 음악을 많이 듣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크라이넛 같은 그런 락 음악도 좋아하고, 네, 브라운 아이드 솔도 진짜 좋아하고, 뭐 했는데 그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요소가 뭐 있는 거야. 진짜로 정말 콘서트도 가고. 아, 정말요? 네. 아, 근데 그 공통적인 날라는 들을 수 없고. 아, 네, 그래서 아, 공통적인 요소가 알고 봤더니 블루스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블루스는 사실 거의 모든 음악의 대중음악의 사실 거의 모태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나요? 뭐 전문가분들이시니까 한번 블루스를 정의, 뭐 사실 요즘 그런 거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 너튜브에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양석 씨. 제가 그렇게 학문적으로 막 하면은 여러 평론가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행복, 그 옛날에 흑인 그 노예 시절에요. 그분들이 춤추려고 만든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노래 한이 있다고 하는데, 한인데 대신 되게 약간 그 한 속에 행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과 슬픔이 좀 공존하는 네.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슬프게 막 계속 나오는 건 대부분 백인들이 하는 블루스 음악에서는 좀 막 되게 구슬프고 이런 게 많은데 네. 이상하게 흑인들 R&B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슬픔과 기쁨이 좀 함께인 듯한 느낌이 좀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은 뭐 이렇게 뭐 검색해 보시면 뭐 약간 애환 뭐 이런 것들의 단어가 키워드로 많이 떠오르는데 오르는데 아니 저는 사실 최양석 씨한테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블루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번 그 아, 한마디 새로운 짤로 좀 우리가 한번 돌아다니면 안 될까요? 자, 최양석 씨 블루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웃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잠깐만요. 대답을 아, 이게 블루스 노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로 좀 한번 표현해 주세요. 아이. 노래로요? 네, 노래로. 네, 평소에 잘하는. 너무 당황하시는 표정. 아, 블루스를 노래로 한 네, 행복한 그 느낌을 한번. 네. 제가 너무 망했다. 자, 그러면 행복하게 아까 네. 할 때도요. 네. 봄날 내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곳 골목길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픈 노래인데 이게 박주원 씨의 스윗 아모르라는 노래인데 그거를 약간 좀 슬프지만 또 기쁘지만 좀 아, 오묘한 감정으로 불러봤는데 지금 다른 노래를 블루스로 약간 리메이크를 하신 거네요 방금. 네네 살짝 해봤어요. 네. 이야 지금 방금 들으셨죠? 이제 새로운 짤로 이게 돌아가면서 블루스의 정의에 대해서 최양석 씨가 노래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또 라이브를 듣는 라디오 버스킹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두 분에게 라디오 아 라이브를 또 청해 드릴 건데요. 자, 첫 곡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을 불러주실 건가요? 첫 번째 노을 곡은요. 네. 그 지미 크락스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 Nobody Knows You When You Down and Out이란 노래예요. 이 노래는 너무 많은 블루스 뮤지션들이 카피를 했는데 에릭 클랩튼의 버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많죠, 그렇죠? 에릭 클랩튼 게 제일 떴어요. 어, 그렇죠. 비비 킹도 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전 이 노래가 좀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픔과 기쁨, 행복과 뭐 분노와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믹스된 그런 부분들 하지만 좀 약간 행복이 좀 있는 예, 그런 걸 한번 들려드리고. 쉽습니다. 네. 아니 뭐 얘기하실 때 지금 라이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네, 라이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 최양석 씨가 그냥 얘기를 할 때 그 표정에서 블루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되게 행복해 보이시고 되게 표현하시는데 뭔가 되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미소가 지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 최양석과 보기몬스터가 라이브 연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항석 씨가 네, 일렉트릭 기타를 준비하고 있고요. 효주 씨는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자 우리 지미 칵스의 Nobody Knows When You're Down and Out 네, 박수를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Cause I live a life on a millionaire, spending my money, I didn't care. You took my friends out for a good time. I bought Puerto Rico champagne wine. As soon as my money got low, couldn't find a friend. Yeah, if I ever get my dollars again, I'm gonna squeeze it till the eagle rain. Nobody knows you. Nobody knows you when you're down and out. 피아노 삼치.
어렸을 적 우리 집은 좀 잘 살던 집이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매일 밤 친구들하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집이 안 좋아지니까 모두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술 파는 부모님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어린 시절에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 친구들 다 돌아올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예. 돈이 없으면 친구도 없지. 즐겁던 파티도 추억도 돈이 없으면 아무도 없지. 들었습니다. Nobody knows you when you're down and out. 네, 최양석과 부기몬스터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아, 너무 멋진데요. 다음 곡으로 거기서 그냥 네, 준비하신 김에 한 곡 더 청해 들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그 요 타 방송국에서 네. 듀엣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정선 선생님의 네. 외로운 사람들 듀엣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정선 선생님이 야 네가 좀 내 곡을 잘 해석했다. 다들 슬프게 부르는데 네가 슬픔과 기쁨과 그 오묘한 선을 잘 타서 네.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서 아, 칭찬 받으셨어요? 그래서 좀 기뻤어요. 그분이 49년생 50년생이시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랑 비슷한 나이셔서 칭찬받기가 되게 기분이 좋아서 뭔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작가님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그럼 그 노래 지금 오늘 연주와 네, 라이브로 듣는 건가요? 네네네 외로운 사람들이요. 아 외로운 사람들이요. 네. 자 그럼 우리 바로 한번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에는 난 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일 때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우연히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 이 사랑을 하네. 삼치 펴도 해.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드는 외로운 파도.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 이 사랑을 하네.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 하네. 예. 감사합니다. 아, 서보경 씨는 와우 연주가 두 분인데도 압도적이에요 하셨고 정말 공간을 꽉 채우죠. 인치정 씨는 독백의 공간 백배입니다. 아까 그 네, 노래를 듣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연주와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최영석과 보기몬스터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자, 777번째 당첨자도 나왔네요. 김수진 씨 목소리가 진짜 매력적이세요. 눈 감고 들으니까 꼭 외국 재즈바에 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최영석과 부기몬스터와 함께 해봤는데 벌써 이제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노래 두 곡 들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자, 황석 씨가 근데 LP 카페에 들려드리기 위해서 직접 네 LP를 네 사오셨다고요? 네, LP를 사왔습니다. 네, 노래 듣고 인터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네. LP 어떤 거를 사오셨죠? BB 킹의 네. 아폴로 라이브 중에서요. 네. 나이트 라이프란 노래예요. 자, 그러면 네. 이 노래를 저희한테 기증해 주신다고요? 네, LP를 기증하도록 약간 하겠습니다. 떠밀려서 기증받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이 노래 듣고 4부로 돌아와서 최영석과 부기몬스터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B 킹 나이트 라이프. 정엽의 LP 카페. 정엽의 LP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라디오 버스킹 최양석과 부기몬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추수정 씨가 우와 너무 좋아요. 다른 말이 필요 없네요. 네, 진짜 그래서 말을 많이 안 내주셨고요. 김은주 씨가
LP 카페 라이브는 실망시키지 않네요.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하트를 다섯 개 보내주셨고요. 김지현 씨는 부드러움 속에 카리스마 있다. 즐기면서 부르시는 듯요. 같이 유쾌해지네요 하셨고, 이명숙 씨는 최양성님, 삼치님 멋진 연주 노래 잘 들었어요. 팬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1일. 네. 야, 박정근 씨는 막걸리를 통으로 드신 걸걸한 목소리 너무 매력 있다고. 탐나는 보이스라며 기획사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아, 네. 아 근데 저도 사실은 들으면서 정말 원래 알고 있었던 최양석과 부기몬스터지만 좀 유독 놀랐던 거는 라이브잖아요 이게. 근데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관록과 연륜이 너무 느껴져서. 언제부터 하신 거죠? 우리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 아 그렇죠. 나 거의 저랑 연배신데. 네.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언제부터 네. 하신 거예요? 저는 3살 때부터 한 느낌이에요. 아니, 저 원래는 그 대학교 물 흐르듯이 이렇게. 아, 네. 네. 대학교 때부터요? 대학교 때 원래는 밴드를 하다가 네. 그 한 2학년 때 미국을 갈 일이 생겼는데 갔는데 중간에 집이 안 좋아서 돌아왔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 갔다가 이제 곡이 봤는데 다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연습했죠. 네. 네. 근데 뭐 약간 그게 본인이 하는 그 블루스의 그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렇게 뭔가 유연하게 뭔가 무대에서 막 흐르듯이 이렇게. 아까 나레이션도 네네. 그냥 뭔가 준비한 나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나레이션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참 되게 많이 놀랐는데. 박영순 씨가 공연도 자주 하시나요? 하시면 어디서 하세요? 공연 보러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좀 계획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아, 지금은 제가 9월 18일 날 네.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한강? 예, 한강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단독 공연 오후 4시에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지금 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만석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여러분의 많은 도움 관심. 9월 네. 19일이요? 18일이요. 9월 18일. 네. 네, 기억해 주시고요. 용순 씨 9월 18일 날 노주섬에서 공연한답니다. 꼭 암성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혹시 뭐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요 알려주세요. 일단 9월 18일 공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저 너무 멘트가 행사 멘트인가요? 아니요, 원래 다 네, 나와서 뭐 공연 계획 얘기해 주시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블루스 다시 부르기라는 그 프로젝트를 불다부 그걸 조금씩 할 건데 그래서 아마 9월 초에 몇 곡이 나올 예정이고요. 9월에 뭐가 많으시네. 네, 그다음에 10월에도 나오고 11월에 나오고 해서 연말쯤에는 그게 하나의 앨범으로 될 수 있도록 와. 조금씩 한번 여러분께 우리나라에 숨겨진 또는 이런 블루스 음악들을 조금 더 제가 불러보는 걸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예. 제가 뭐 장난삼아 불다부라고 이렇게 뭐 괜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블루스 다시 부르기 프로젝트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 이름 앨범 제목 그걸로 하려고요. 불다부. 나중에 저 원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괜찮아요. 자, 벌써 두 분은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삼치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사실 몰랐는데 만나 뵙게 오늘 유독 또 네. 보조석까지 이렇게 저희가 동원할 정도로 네,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삼치 이효주 씨였고요. 항석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든지 시간이 빌 때 이럴 때 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그냥 뛰어오겠습니다. 집이 가깝잖아요. 네. 아, 집이 어디시죠? 용산입니다. 아, 가깝네요. 네. 그 정도면은 저희가 뭐 SOS 치면은 바로 뛰어오겠습니다. 네. 앰프 들고 예, 기타 들고 예, 바로 뛰어오겠습니다. 효주 씨도 같이. 네네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으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함께한 우리 최양석과 부기몬스터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요 정수라 바람이었나 들으시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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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